지난달 30일 저녁 6시쯤 경북 예천의 한 아파트 텃밭. 한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땅에 내려칩니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목을 조릅니다. 남성 일행이 말려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여성은 연신 살려달라 애원해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분 넘게 계속된 폭행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인근 주민이 다행히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감을 굽히지 이렇게 주변에 사람 절대 겁이나 못 가지. 길거리에서 못 보더라고. 텃밭 인근을 지나가던 남성에게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 조심히 가라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달려든 겁니다.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아들이 집에서 뛰쳐내려와서 가해자를 잡았지만 가해자들은 이 피해자 아들까지 폭행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로 오지 마세요. 손짓하세요. 일로 오지 마세요. 절로 돌아가세요.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이 많아서. 그들이 빨리 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막 크게 갖다 짓는게 있으니까. 아유, 내가 말이라도 피해 여성은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심장까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구속됐습니다. 묻지마 폭행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행 사건의 경우 쌍방 폭행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CCTV 등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최근 여성과 노약자를 상대로 묻지마 폭행이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